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라이카 M6로 빠르게 사진을 찍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맨날 실내에서 찍어서 오늘은 날도 좋고 그래서 좀 야외에 나왔는데 물소리가 굉장히 좀 시끄럽게 나네요. 그래도 제 마이크에 잘 픽업이 되리라 생각하고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이제 촬영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유튜브 독자분의 어떤 질문 때문인데요. 최근에 라이카 M7을 구매했고, M7을 사용하다가 기계식 필름 카메라에 대한 어떤 열정, 욕망, 궁금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라이카 M6로 기변을 했는데, 막상 A모드로만 평소에 디지털 카메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라이카 M7도 그렇고, A모드로만 사진을 찍다가 갑자기 M6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당혹스럽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 찍을 때 이제 조리개를 돌리고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다이얼을 이렇게 돌리고 한장 이렇게 찰칵 찍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너무 그게 힘든데 혹시 노하우가 없냐고 여쭤보셔서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도 그 처음에 라이카 M10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는요, 거의 다 A모드, 그러니까 그 Aperture Priority 모드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사진을 찍다 보니까 A모드도 재미있지만 이 매뉴얼 모드로 완전히 통제된 상태에서 제가 원하는 상황을 빠르게 사진을 찍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매뉴얼 모드에 적응을 한 뒤에 궁극적으로 저도 이 기계식 필름 카메라를 사용해서 이제 이런 기계식 필름 카메라는 아예 A모드 자체가 없으니까 기존의 매뉴얼 모드를 사용하던 그런 것이 크게 도움이 됐던 사례인데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필름 사진 찍을 때 또는 일반적으로 사진 찍을 때 조리개를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배경을 흐리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대부분 그 광량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조리개를 조여서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조리개를 너무 조이면 또 뭐 회절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또 센서에 먼지가 들어있는 부분이 너무 잘 보인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저는 조리개를 5.6에서 한 10일 정도, 일반적으로 이제 렌즈가 한 16까지 있는데요. 이제 5.6에서 10일 사이 정도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이제 광량이 좋은 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가 ISO 400 정도의 그 감도의 필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뭐 10일 정도로 조여서 많이 찍는 편입니다. 근데 조리개를 많이 이제 조여서 찍다 보니까 조리개를 최대한 조일 수 있는 그런 셔터 스피드가 뭔지를 제가 고민하게 됐고 광량에 따라서 셔터 스피드를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내에서 찍을 때인데요. 실내에서 찍을 때는 보통 ISO 400 감도의 그 필름을 쓰더라도 셔터 스피드를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려운데요. 뭐 때에 따라서는 에퍼처 값이 1.4로 개방하더라도 60분의 1초가 간당간당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60분의 1초를 기본으로 실내에서는 이 셔터 스피드를 설정해 놓고 이 상태에서 노출에 따라서 찰칵찰칵찰칵 하나씩 올려봐서 이제 정상 감도를 만들고 약간 그거보다 오버하기 위해서 하나씩 왼쪽으로 그 최대 개방하면서 한 스탑 정도 노출 오버를 만들어서 이제 사진을 찍게 됩니다. 실내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보통 이런 야외 같은 경우 이 그늘진 상황에서는 125분의 1초나 아니면은 250분의 1초 둘 중에 하나를 제가 셔터 스피드로 설정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지금 제가 그늘에 있는데요, 저쪽에 완전히 해가 가득한 광량이 충분한 곳에 가면 어떨까요? 그런 경우에는 ISO 400 정도 필름을 사용할 때는 1000분의 1초를 만들어야 될 상황이 종종 생기는데요, 이 ISO를 1000분의 1초로 맞추고 나서 일단은 그 동일한 방법으로
적정 노출을 이 아래 이제 그 노출 뭐 화살표 표시를 보면서 노출을 찾으면서 적정 노출을 맞춘 다음에 하나씩 또 노출 오버를 해서 이제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그늘 정도라고 하면 최대로 조이고 싶다라고 하면 125분의 1초로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덜 조이고 싶다라고 하면 250분의 1초를 맞춰놓고 그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셔터 스피드를 저는 고정을 해놓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감은 다음에 셔터 스피드는 제가 고정을 했죠. 그리고 반셔터를 누르면서 아래 다이얼을 보고 이런 식으로 노출을 보면서 맞추면서 찰칵 하고 이제 찍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이 방식에 익숙해지시게 된다고 하면 거의 파인더만 본 상태에서 계속 이것만 살짝 이렇게 에퍼처 링만 살짝 움직이면서 빠르게 사진을 찍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와일드 게스, 그러니까 처음부터 노출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내가 알수 없는 상황에서 그 사진을 찍게 된다라고 하면 이 에퍼처 링의 이런 이 범위가 그러니까 F2에서 뭐 F11까지 내가 왔다 갔다 계속 하면서 찍는다고 하면 굉장히 그 범위가 넓죠.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빨리 찍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연습해서 찍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화각, 저는 이제 주로 필름에서는 50mm 화각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하나의 화각에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사진을 오랫동안 찍다 보면 그 대충 감이 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대략 뭐 250분의 1초로 맞춰놓고 이제 조리개는 5.6에서 뭐8 정도 해놓으면 맞을 것 같다든지 그런 식의 이제 감이 오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 출발하시면 에퍼처링을 뭐 한두 칸 정도 왔다 갔다 하면은 거의 노출이 적정 노출을 찾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셔터 스피드를 고정하고 이 조리개 링을 바꿔서 노출을 맞추는 방식으로 좀 빠르게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나는 조리개는 그냥 고정하고 셔터 스피드를 바꿔서 맞추고 싶다라 하시는 분은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해놓고 제가 조리개 링은 고정을 했습니다. 이 셔터 스피드 이렇게 반셔터를 누르고 있다가 찰칵하고 찍어야 되는데 이 셔터 스피드를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카메라 자체가 계속 움직이면서 뭔가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자세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맞추면서 찰칵하고 찍기는 빠르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꿔서 다시 셔터 스피드는 고정했다고 생각하고 조리개 링만 움직인다고 하면 이렇게 화질을 잘한한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빠르게 조리개 링만 움직여서 찰칵 하고 이제 찍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에 익숙해지시면 실내에는 60분의 1초, 조금 그늘진 곳에서는 125분의 1초, 조금 더 광량이 많다라고 하면 250분의 1초, 완전히 야외에 나가서 광량이 충분한 이제 직광이 비치는 상황이라고 하면 1000분의 1초, 또는 직광이 아니고 약간 흐릿한 야외에 구름 없는 그런 하늘이라고 하면 뭐 500분의 1초,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내가 자주 사용하는 ISO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셔터 스피드를 기억을 해두시고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고정을 해놓고 이제 에퍼처링을 조정해서 빠르게 노출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빠르게 그 사진을 찍는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전달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 아침인가? 어제 아침이었던 것 같네요. 그 구글에서 메일이 하나 전달이 됐는데요. 1K 그 서브스크라이버를 달성했다고 축하한다라는 그런 인사가 왔더라고요. 제 유튜브가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진 않지만 그래도 라이카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여러분께 제공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기어나 또는 한 달에 한번 정도 반도 카메라와 콜라보를 통해서 장비를 빌려서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계속 스폰서 해주신 그런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 제 라이카 채널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꾸준히 다양한 라이카에 대한 소식과 그런 새로운 라이카 기어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 라이카 기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 영상의 댓글이든 또는 어떤 영상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노트를 해놨다가 그 다음 영상 콘텐츠를 만들 때 참고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